는 부부 관계의 시간대를 가르쳐 주신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1호 강연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주신다면 아이 낳을 젊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부 시간대. 그러니까 요것은 말입니다. 내가 기전적으로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 남자가 저녁에 피곤할 때 관계에서 난 애들은 전부 애들이 약해요. 그리고 여자가 많이 태어나요. 알았죠? 근데 남성은 시간이 아침 해가 뜨기 전, 피로가 좀 풀려졌을 때, 그럴 때나 또 초저녁, 이럴 때는 괜찮지만 그 초저녁도 여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녀를 시간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 알겠죠?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피곤할 때와 덜 피곤한 시간.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만약 아들 낳고 싶으면 저녁 7시부터 자야 되겠죠? 쭉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눈 뜨겠죠? 그럼 일찍 눈을 새벽에 5시, 4시 이후에 눈을 뜨면은 해가 움직일 때잖아. 그때는 힘이 좋을 때야. 그럴 때 남녀 관계를 하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딸을 낳고 싶으면 그럴 때를 피해야 돼. 알겠죠? 뭐, 그거는 내가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오늘 또 알려주네. 재밌는 질문이야. 아, 좀, 재밌는 질문이죠? 이거를 시간대로 하면 복잡해요. 내가 도포를 그려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가. 그럼 여기는 성적인 거 강의하는 데가 아니잖아. 에?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적인 강의가 제일 좋아. 근데 시간 많이 보내면 또 그렇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성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들어 있는데 그걸 다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일은 안 하고 또 그쪽에 빠져가지고 또 그럴까 봐서 그래요. 오늘 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거 먼저 할까요? 네. 예, 이건데요. 뭐야 또? 이게 그 댓글로 아마 이메일로 질문이 들어왔나 봐요.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네, 20대 청년 지지자입니다. 인간은 남성, 여성 모두나 성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더센 건지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들은 성적인 걸 보거나 성적인 행위를 해야 성욕이 해소되는지 모르는 게 없으신 석영신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거는 남성은 능동적인 거예요. 여성은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은 시작이야, 시작. 남성은 성을 도전적으로 해야 돼,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짝을 구해야 돼. 그래서 여자가 자기 짝을 구하는 거는 여자는 식물로 비교하면 꽃이야. 그래서 꽃은 자리를 이동 안 해. 그 옛날 여성들 보면 집 밖을 안 나가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여자가 어디 막 모임에 돌아다니다가 신랑 찾으러 다닐 기회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근대에 와서 여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짝을 구하러 다니지, 5대 여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런 게 없었죠. 그럼 여자는 집 담장 밖을 못 나가는 거야. 뭐좀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근대에 와서 학교가 생겼잖아. 여성들은 집안에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 나무는 가만히 서 있어, 꽃나무는. 걔내 시골에서 산에서 나무할 때저 산골짜기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이 향기가 진해요. 바위 밑에 나리가 하나 피어 있는데 엄청 표범문인데 나리가 있어, 나리꽃. 요렇게 생겨. 그게 피는데 막 꽃향기 어마어마하게 쎄. 그런 게 거기는 꽃들이 별로 없으니까 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향이 벌을 부르는 거야. 그럼 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가겠죠. 그 남자는 벌과 같아. 알겠죠? 여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 남자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야. 여자잖아. 아주 그러니까 얍삭하지. 남자를 홀리는 거니까. 멀쩡하게 잘 지나가는 남의 집 아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여자 같으면 끌어들려도 좋은데 멀쩡한 집 아들이 여자한테 하나 잘못 끌려다 와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가 있어서 남성은 능동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이니까 당연히 남자가 더 성적인 걸 밝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비슷해요. 그 대신에 여성은 70%가 불감증이고 남성은 10%가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아 보이죠. 응? 여성은 성적인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성관계를 해도 70%가 못 느껴요. 그중에서 진짜 잘 느끼는 사람은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잘 느끼는 사람도 부부지간에 어떤 배신을 했다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불감증이 와버려요. 그게 심리적인 게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성적인 건 남자는 변함이 없고 여자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버리니까 여성들은 거의 다 남성과 차이가 심하다고 봐야지. 남성들은 그런 정신적인 때문에 불감증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아버지가 심하게 바람을 피웠다. 엄마하고 매일 밤 싸운다. 그러면 여자가 불감증이 돼버려요. 남자에 대해서 아주 저주가 생기고 남자만 보면 누구나 그냥 미워하게 되고 항상 자기 아버지 바람 피우는 아버지를 연상하면서 그 여성은 불행하게 돼버려요. 정상적인 결혼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불행한 그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2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잘 됐습니까? 네. 재밌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